제가 올해 책을 20권을 읽었습니다. 전자책, 종이책, 오디오북 다 포함해서 20권이고요. 오늘은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읽었던 종이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9권을 읽었고요. 지금 화면에 다안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권이고요. 제가 읽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에는 좀 디자인 전문서를 본격적으로 꾸준히 한 달에 한권 정도는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전문서 같은 것이 다른 글을 쓸때 굉장히 좋은 통찰을 주기도 하거든요. 제가 쓴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디자인 전문서에서 배운 지식들, 예를 들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곳이 디자인 전문서거든요. 요거는 크로스컬처럴 디자인이라고 제가 지금 회사는 아니지만 이전 직장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제 로컬라이징을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실마리를 얻고 싶어서 읽어본 책이었는데요. 네, 이 책은 비교적 평이한 내용이었고요. 다양한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그리고 로컬, 현지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을 할때 폰트 같은 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한글 폰트 같은 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실용적인 이야기까지 많이 들어 있어서 실무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페기 클라우스라는 사람의 소프트 스킬이라는 책이에요. 한국에도 번역판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드 스킬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력서에 쓸수 있는 기술을 말하죠. 예를 들면 뭐 개발자의 경우에는 뭐 C 언어가 가능하다라든지 뭐 이런저런 개발 언어가 가능하고 뭐 서버 사이드의 일이 가능하다 이런 게 하드 스킬이고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스킬을 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스킬이라든지 뭐 태도도 소프트 스킬 중에 하나죠. 누가 뭐 일을 시키면은 막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랑 일을 시켰을 때 아,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이랑 누구랑 일을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실려있고 예시도 많아서 저는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정치질이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정치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를 잘 해야 한다. 정치는 누구도 피해 갈수 없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개발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실려 있어서 저는 유용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똑같은 디자인의 디자인 포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인지 편향을 감안한 디자인이라는 책이고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우리가 개발을 하고 프로덕트를 만들 때그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인지 편향들을 꼭꼭 짚어내고 그런 인지 편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인지 편향에 대한 글은 인지 편향에는 이런저런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뭐 가르치려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이거는 실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때뭐 클라이언트의 말을 들으면 그쪽으로 뭐 마음이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팀을 짤 때는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굉장히 뭐 실용적인 내용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연초에 제가 이렇게 전문서를 몇권 읽다 보니까 좀 질렸습니다. 전문서 말고 좀 소설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로버트 갤브레이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조앤 롤링이죠. J.K. 롤링이 쓴 코모란 스트라이크 시리즈, 스트라이크 노보. 코모란 스트라이크 시리즈의 네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쿠쿠스 콜링이었고요. 두 번째는 실크웜, 세 번째는 커리어 오브 이블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출판이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책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팔리나 봐요. 안 팔리니까 안 나오는 거겠죠? 해리포터는 그렇게 잘 팔리는데
코모라는 시리즈는 별로 안 팔린다. 저는 이 시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BBC의 드라마도 다 챙겨봤고요. 이 책의 문제점은 이게 이만큼 벽돌책이라는 거. 그래서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흡입력이 있어서 페이지가 쫙쫙 넘어갔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다음 편인 트러블드 블러드라는 그 책은 더 두껍더라고요. 한 이만큼 이만한데 그것도 올해 안에 읽으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링마라는 사람이 쓴 링마가 이름 그대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이제 어렸을 때 미국에 갔죠. 그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세버런스라는 소설인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책이 2018년, 2017년쯤에 쓰여지고 2018년에 출판을 한 책인데 거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언한 것 같은 책이에요.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미국의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의 출판사는 이제 중국의 심천이나 홍콩 같은 곳에 외주를 줘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현실 같은 거를 잘 쓰고 있고 이 일하는 젊은 세대의 그 마음가짐 같은 거.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뭐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뭐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게 아닌 그런 뭐 그런 세태풍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심천에서부터 어떤 폐렴균 같은 게 생겨서 전 세계로 번집니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2018년에 쓰여진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그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좀비화 되어 가요. 의식을 잃고 막 좀비화 되어 가고, 사람들 막, N95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세태를 아주 잘 짚어낸 재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새로워요. 진부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미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일에 임하는 그 태도라든지 그리고 역병에 대처하는 자세 같은 것이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책은요, 루이즈 페니와 힐러리 클린턴이 함께 쓴 스테이트 오브 테러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출판이 되었어요. 이 책도 벽돌책이어가지고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커가지고 아 언제 읽나 싶었는데 은근히 이 책은 폰트가 컸어요. 폰트가 커서 쫙쫙 넘어갔고 이야기도 흡입력이 있어서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화 된다고 하니까 영화도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어떤 느낌으로 일을 했고, 어떤 것이 가장 두려웠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정치인으로서 힐러리 클린턴이 많은 순환을 겪었잖아요. 미디어도 자기를 별로 그렇게 좋게 보아주지 않았고, 오바마 대통령과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죠. 서로 그 경선에서 맞붙어야 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 고달픔,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이 이 소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편집장의 글을 잘 쓰는 법이라는 한국어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원제는 Writing to Persuade, 그러니까 설득하는 글쓰기에 대한 책이에요. 설득하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잘 써야 하는가. 이 뉴욕타임즈의 오페드가 오피니언란과 비슷한 거죠. 그 란에 담당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오페드에 실렸던 좋은 글의 예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좋은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당신을 만든 세계를 일단 탐색을 해라. 그리고 당신이 쓸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쓰도록 해라. 남들도 다쓸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만이 쓸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라. 등등 아주 좋은 조언이 많이 든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곳에서 가끔가다 이제 링크드인 같은 데서 보면은 여기서 쓴 기사가 넘어오곤 하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열어보면 항상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좋은 콘텐츠를 출판하는 곳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라이팅을 좀더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즈니스 라이팅에 대한 글을 찾다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게 얇고요. 굉장히
굉장히 평이하게 쓰여 있어요. 평이하게 쓰여 있고, 좋은 글이란 단순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간결한 글이어야 한다. 쓸데없이 길게 쓰거나 쓸데없이 어려운 말 쓰지 말라 등등 글쓰기에 대한 아주 좋은 조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랑 같이 읽고 나서는 조금 더 글을 쉽게 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알드 달의 키스키스입니다. 제 전문서 뭐 글쓰기 이런 자기개발 그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가끔가다 소설도 땡기거든요. 근데 로알드 달의 소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로알드 달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든지 뭐 마틸다 같은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써냈지만 어른들을 위한 단편으로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단편집을 읽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기분이 나쁜데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딱 찔러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그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일본에서도 로알드 달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의 기묘한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일본에도 있기도 했고 그 호시 시니치라는 소설가는 비슷한 작품에 단편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단편의 마지막에서 허를 찌르는 그런 단편을 많이 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4월의 마지막에 로알드 달의 키스키스를 읽으면서 약간 스트레스 해소를 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자책, 제가 읽은 전자책도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